저희 KNN에서는 산림보를 위한 대규모 방제 작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연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을 막으려고 대규모 인력과 예산, 방제약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 기후변화로 소나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방치해도 또 방제해도 한반도에서 소나무는 70년 뒤에 멸종한다고 합니다. KNN이 마련한 기획 시리즈 방제의 역공,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내도입니다. 소나무로 가득하던 이 섬에 점차 소나무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늙은 소나무 옆에는 어린 화렵수가 마치 양분을 뺐듯이 바싹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곰솔, 즉 소나무 군락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나무는 사라지고 나무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의 천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숲이 안정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정화되는 과정을 지금 재선충이라는 것이 소나무 숲을 줄여가면서 낙엽화렵수 숲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빠르게 안정화된 숲으로 가기 위한 자연의 어떤 역할인데 이게 소나무가 죽는다는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성숙의 과정을 배제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 기후 환경은 소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따른 소나무 적정 생육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2020년까지는 대부분 지역이지만 70년 뒤면 소나무가 자랄 환경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산림청은 재선충병을 방치하면 멸종까지 70년이 걸린다고 홍보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방치하나 방제하나 소나무는 사라질 운명이라는 겁니다. 연 천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방제 작업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해외 방제 작업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발암물질 방제약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은 중요 지역만 집중 방제하고 포기한 지역은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제 작업이 산림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는 방제의 역공 경고가 계속됐지만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30년 가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새로운 산림 정책을 또 발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